와, 두부 아니고요? 리뷰입니다. 오늘은 작년의 그 무례입니다. 어우, 이거는 와, 이건 진짜 양이 오래 봐도 놀랐구나. 무례, 소짜, 회랑, 문어, 멍게, 그리고 전복 이런 거 가지가지 들어가 있고요. 소면, 밥입니다. 일단 회. 회부터. 해삼. 전복, 멍게, 올해는 이 벽돌을 편하게 넣을 수 있겠네요. 그릇이 커가지고 국수입니다. 와, 진짜 많다. 잘 먹겠습니다. 문어. 와, 진짜 시원하고, 아, 진짜 맛있다. 이렇게 살짝 잠뜩해서 이 안에 문어 있습니다.
맛도 진짜 많아요. 근데 우리 동네 배달집들 왜다 작년보다 양이 는 것 같지? 이제 밥을 밥도 벽돌이야 벽돌. 왜다양이 는것같지? 참기름. 이렇게. 이번엔 회 잔뜩.
왜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지? 회랑 전복도 끝도 없이 나오네요. 대충 그래도 밥은 어느 정도 다 건져 먹은 것 같거든요? 고기! 잘 먹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남은 거는 얼음 몇 개 넣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조금만 소화되면 먹을게요. 소스도 맛있었고 회 진짜 많이 들어서 진짜 좋았어요. 근데 멍게가 좀 비렸어. 네, 아무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